반갑습니다. 거제도 K입니다. 오늘은 해금강 쪽으로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도보 갯바위 왔습니다. 아, 빡시네. 지금 운동화 신고 지금 사부작 사부작 걸어 내려오니까 또 내려와지네요. 새끼 발가락이 조금 무리하긴 한데, 도보 갯바위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이 포인트는 저기 해금강 방파제 바로 반대편입니다. 일전에 도보갯바위 가는 길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여기가 치킨 포인트입니다. 치킨 도보갯바위. 그 치킨 포인트를 한 이유는 뭐 거기 차 대는 쪽에 저 도로가 앞에 그 현수막으로 그냥 치킨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. 아쉽게도. 아 정말 저것만 보면은 참 알기 쉬운 포인트였는데 그게 사라졌네요. 네, 오늘은 여기서 무늬 오징어를 한번더 노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 오른쪽 편에 저기 홈통도 있고, 제 왼쪽 편에도 여기 홈통이 있네요. 여기 홈통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사사사사 이쪽으로 오늘 한번 다 훑어봐야 되겠습니다. 시간은 해지기 전까지 바짝 해야 되니까 빨리 던져야 되겠네요. 벌써 어두워질라 그러네. 밤 되면 무서운데.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애기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애기는 이상하게 생긴 놈입니다.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일본 갔을 때 샀었는데 어제도 써봤지만 뭐 이렇다 그건 없었습니다. 새우 모양이 거의 반대편으로 되어 있고 사모애기입니다. 사모애기에 소리까지 납니다. 이걸로 열심히 노려보겠습니다. 가자. 돌로 던져봤는데 저기는 뭐안 나옵니다. 저 안에도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까지 보이는 게 한계네요. 아, 포인트 좋습니다.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애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야마시타 기본 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가 요 근처에 잘피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 나올 것 같진 않네요. 3.5 SS입니다.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자, 슈퍼 스테이. 가자, 슈퍼 스테이. 아, 잡힌 줄 알았는데, 지금 한 10m, 15m 이상이라, 바로 발앞 한 5m, 6m 안 조류가 반대네요, 반대. 저 바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, 발 앞에서는 왼쪽으로 갑니다. 그래갖고 액션 주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왼쪽으로 살 가길래 오징어가 올라탄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, 날라갔다. 씨, 애기 날렸다. 네, 이제 철수합니다. 이쪽에서 애기 하나 날려먹고 철수하네요.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집에 가는 길에 다른 곳한번더 들려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마지막까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갯바위로 바짝 붙여가지고 해봤는데 안 나오네요.
이게 못 잡는 것도 참. 낚시는 안 늘고, 진짜 입낚시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이동하겠습니다. 구제라 도착했습니다. 지금 에깅 하시는 분은 안 보이네요. 이쪽 구조라에도 나오긴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. 여기서는 요 구조라 방파제 요 끝에 옆에 있는 돌 위로 넘어가 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벌써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그될 때까지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퇴근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. 아까 해금강도 그렇고 이 구조라도 그렇고 뭐안 올라오네요. 여기 구조라에서도 1시간가량 열심히 흔들어 제꼈습니다. 바닥도 안 걸리고 해서 편하게 하는데, 안 걸리네요. 역시 그 잘피밭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. 잘피밭 이런데 바닥 미끌림하고 이런데 있는 곳에서 잘 올라오는 것 같네요. 뭐 오늘도 열심히 해봤지만 꽝입니다. 내일은 또 어디로 가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. 어쨌든 뭐 열심히 다녀봐야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